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오늘 브리온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2대0으로 이겨서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 잘안 죽는 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. 글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서머 시즌에는 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에 조금 더 힘을 쓰려고 하고 있고 또 팀적으로도 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고정적인 로스터로 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합이 잘 맞는다는 점인 것 같고, 뭐, 이제 그래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요. 좀더 이제 팀원들끼리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노래를 시킬 줄은 몰랐는데, 이렇게 좀 데뷔작이 되어버려서 조금, 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잘 못합니다. 그거는 아직 제가 영상을 못 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일단 골드카드가 굉장히 나중에 가면 희귀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꼭 오랫동안 묵혀두셔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네요.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롤드컵에 갈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서머 시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